합병사 나와라. 알겠습니다. 정치자 A씨는 얼마 전 회사 동료의 승진턱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고알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평소 A씨의 술벗은 이렇습니다. 블리치, 집에 갈 수 있겠어? 당연하지. 갈 수 있거든요. 나 안 쳤어. 이렇게 혀도 좀 꼬이고 발은 좀 꼬여도. 나 안 꼬였거든. 이상한 아저씨들이 진짜 추태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고주망태 같아 보여도 다음날이 되면 택시기사한테 잔돈 얼마 커설로 받았는지까지 다 기억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A씨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저기요, 거기 화장실 아니야. 일로 와봐. 일로 와. 나 아이씨 아니거든요. 나 형아고요, 형아. 일리 와봐, 알았으니까. 왜 이러미니? What are you doing? Why your hands가 in my pocket? 아저씨, 존말할 때 내놓고 가. 왜 내 주머니에 손 넣었어요?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 지갑이 좋아서. 아이고, 오늘 내가 지갑에 1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죠?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부축빼기? 아리랑치기? 이렇게 술에 취한 A씨를 부축해주겠다는 한 남성은 A씨를 골목 한 구석으로 끌고 가서 살짝 꺼낸 다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치기치기 북치기 박치기 아리랑치기. 이렇게 정신은 잃었으나 몸은 코알라가 된 관계로 그야말로 눈뜨고 코베인 A씨, 다음날 술이 깬 후엔 늘 그렇듯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해냈지만, 그래서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났던 골목으로 가봤지만 거기는 CCTV도 없는 외진 곳. 범인은 영영 잡을 길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텅 비어버린 지갑을 붙들고 눈물을 머금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연기에 그 혼신의 힘을 썼다가 지금 사례가 되어가지고요. 연기를 뭘 그렇게 열심히 현금만을 가져가게 되면요, 당장 피해가 있었을 때 신고가 되면 그래도 검거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순찰차가 인근에서 돌아다니는 이 수상한 사람, 거동 수상자를 검문 검색하기도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피해는 그 당장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주로 아시게 됩니다. 네, 그렇죠. 내가 어제 술 많이 취해서 집에 어떻게 들어왔지? 이렇게 옷에 먼지가 많지? 내 지갑과 핸드폰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CCTV도 좀 어렵고 신용카드로 이제 추적하는 경우가 많고요. 술 먹고, 술을 과하게 먹고,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요. 문화가. 네. 술 먹고,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술 먹으면 쓰러질 수도 있지. 술 먹으면 어디 기대서 잘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범죄에 예.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노출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강력팀의 이제 베탈 형사들 300명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300명? 약간 거짓말을 조금 섞어서. 심하다. 네. 이거는 아리랑치기는 검거도 현행법 체포 아니면 거의 어렵고, 술을 만취될 때까지 드시지 않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핵심이네요.